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지금 순천의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네, 뿌리 깊은 나무는 지금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한국 미화 한국인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잡지로서 아주 인기가 있었죠.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잡지가 폐간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인상적인 것은 그 뿌리 깊은 잡지를 운영하신 한창기 선생님이 평생 동안 한국과 관련된 많은 종류의 유물을 모으셨고 그분은 자식이 없으셨습니다. 자식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수씨 되시는 분이 유물을 하나도 팔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이렇게 보관해서 이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예타 박물관을 방문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품들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고 어쩌면 그 당시에 이런 유품들을 잘 매입해서 남길 생각을 했을까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한창기 선생이 평생 동안 모은 그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순천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서 사람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잡지, 그가 남긴 책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모았던 안목이 있어야 모은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한국 미화 관련된 그런 유품들을 보면서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살다 가고 가고 나서 무엇을 우리가 남길 것인가 또 남겨야 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박물관 견학이었습니다. 한창기 선생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참 우리가 이런저런 불평이나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냈고 또 그 나라의 초석이 됐던 분들이 어떤 사람은 나라의 일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잡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했구나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순천 뿌리 깊은 박물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